참고 부탁드립니다. 애국자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간 지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온 게 아니고 워싱턴에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깨놓고 얘기인데 우리가 중국한테 서름이나 받고 압박이나 받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 가면 트럼프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 하나에서까지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애국자입니다. 전혀 미친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문재인이가 지하벌이 뭐라고 하고 중국이나 소련이 뭐라고 해도 미국하고는 깨리 안 됩니다. 솔직히 전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은 그 한미연합사령관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30분이면 미국 군인들이 한 방에 딱 때려버리면 30분이면 전쟁 끝나요. 그러면 남한이 그때서 다 끝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15분이면 됩니다. 15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절대로 한국 포기 안 했습니다. 절대로. 화이팅!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나경수 회장님 그 먼 길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 한나라의 전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10대인데 지금 12대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 4대만 와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면요 15분, 저도 뭐 군 장교 출신이지만 15분이면 깨끗하게 북한의 435군데에 통신망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 지휘를 못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명령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은 총알 한 방 보수죠.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